이미 그 관련된 동영상은 이미 보내고 있었고 원내대표께서는 반디캠이라고 하는 그 동영상 사이트에서 그 동영상을 입수한 그 사람으로부터 그 관련된 내용을 보고를 받고 발언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 대변인님 저 오늘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그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MBC가 보도하기 전에 30분 전에 그것을 저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주 목요일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30분 후에 이제 MBC에서 방송을 한 그 과정이나 이게 뭔가 이제 MBC와 민주당이 이렇게 어떤 기획을 해가지고 저 그런 이번 이 검언 정원 유착을 벌인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과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저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에 대한 책임을 이제 민주당과 MBC에 다 묻겠다고 지금 법적으로 다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보면 그 평가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씨의 해명에 의하면 이미 그 관련된 동영상은 이미 보내고 있었고 원내대표께서는 반디캠이라고 하는 그 동영상 사이트에서 그 동영상을 입수한 그 사람으로부터 그 관련된 내용을 보고를 받고 발언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디캠.com이라는 그 저도 그걸 보긴 했는데 그게 그 어떤 사이트에 있는 건가요? 사이트를 저도 그 출처를 찾지 못해가지고 저도 그걸 보긴 했지만 그게 이제 인용을 우리는 하지 못했는데 MBC는 어쨌든 그거를 그 보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그걸 이제 그걸 보고 한 거냐 아니면 MBC 쪽에서 그걸 민주당 유출한 거냐 이렇게 했을 때 MBC가 유출한 사실은 없는 겁니다. MBC로부터 사진을 유출받아서 그것을 발언하게 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디캠인지 하는 그 사이트에서 그 유출 사이트에서 이제 보내고 있던 동영상을 입수한 거기서부터 입수한 동영상을 입수한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이제 보고를 받고 그걸 이제 발언하게 된 것이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MBC 쪽에서 어떤 그런 저 영상물을 전달받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받는다든가 그런 어떤 연결고리는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MBC를 상대로 어쨌든 그 지금 수사 의뢰도 하고 또 원본 전체를 다 공개하라고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항의 방문도 지금 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언론을 사실은 겁박하는 그런 행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발언을 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지 다른 사람이 발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그대로 보고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도 현찰판에 오히려 그 언론을 겁박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관계가 대통령실에서는 사실관계가 이제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는 기다려 달라는 어떤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고도 그런 확인도 하지 않고 MBC가 보도했기 때문에 큰 오류가 잘못이 있다. 그건 MBC의 책임이 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들이 발언을 할 때, 원내대표가 발언할 때 MBC로부터 사전에 입수를 해서 발언하게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막의 확인도 그때는 방송이 되기 전인데도 그 자막에 그 거기에 있는 발언이 이제 바이든이라고 그때 이제 들렸고 그 새끼들이라고 한 표현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이제 다 인지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인 다 들은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네.